있다. 학습 목표는 수원 사전의 다양한 정신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학습자 역량은 지식 구성, 협업 능력, ICC 활용 능력입니다. 학생들은 메일을 통해 오늘 한 학습의 과정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나쁘시면 안에 들어오셔서 보셔도 됩니다. 학생들은 오늘 첫 번째 화성 분야로 가상 체험을 쏟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성에 대한 관련 사이트들을 참고해서 조사하고 VR과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노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만든 노트는 구글 드라이브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된 노트로 서로의 지식들과 배운 점들을 확인해보고 마지막으로는 화성 공동 작업기구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지금부터 VR로 수원 현상에 대해서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